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원하나이다. 선무 회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들은 지난 마이산 금당사로 가고 있습니다.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이며 814년 중국 승려 해감이 창건하였다고도 하고 고구려의 보덕스님이 서기 650년에 제자 11명과 함께 완산주로 내려와 백제 지역에 불교를 포교하면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 지난해 세운 것이 바로 금당사라고 하는 창건설화가 두 개 있습니다. 금당사는 1300년의 전통을 지닌 백제의 고찰로서 호남 동부권의 대가람일 뿐만 아니라 고려 말에는 나홍 화상이 수행하며 도를 이루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금당사 예터인 천연동굴은 나홍굴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심하게 훼손되었으나 1675년 조선 숙종 임금 때 현재의 터로 옮겨 중건되었답니다. 금당사에서 뒤쪽으로 1.7km만 가면 마이산 탑사가 있습니다. 마이산이 생기된 데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천상에서 방출된 산신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들은 두 아이를 낳은 채 인간 세상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의 허락을 받아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자신은 승천하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니 밤에 올라가자 하였지만 여신은 무섭다며 새벽에 떠나자고 남신을 설득하였답니다. 결국 여신의 말대로 새벽이 오자 승천을 시도하였답니다. 그러나 아랫마을의 한 아낙네가 치성을 드리기 위해 이른 새벽 우물가를 찾았다가 그만 부부의 승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아낙네의 비명소리에 부정이 탄 산신 부부는 승천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져 지금의 마이산이 되어 암마이봉, 순마이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이었습니다. 마이산은 1885년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곳에서 수도한 이감룡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돌탑을 쌓아 올렸는데 아주 정교합니다. 금강과 섬진강이 모두 이 마이산에서부터 발원합니다. 금당사에서 탑사까지는 1.7km입니다. 40분가량 걸립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93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93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사바세계가 청정함을 알아 나 자신부터 맑아지겠나이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사바세계가 청정함을 알아 나 자신부터 맑아지겠나이다. 예, 하음경에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여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순례도 90회차가 넘어섰는데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일체를 만든다는 것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음 작용은 변화무상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곧 생각이냐 하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에서 휴대폰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 세상에 없던 것을 생각해 내어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을 스티브 잡스가 생각해 내었다고 합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다 조그만 근거라도 있으니 그것을 변형하고 바꾸고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었기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휴대폰을 만들 수 있었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휴대폰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납땜도 하고 성형도 하고 이리저리 붙이고 하는 것은 모두 사람 손이나 기계가 하였으니 휴대폰을 만든 것은 기계라고 할 수 있지만 휴대폰을 생각해낸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사바세계가 청정함을 알아 나 자신부터 맑아지겠나이다.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눈빛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작용하여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작용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 또 좀 복잡해집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도 내가 만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내가 나기도 전에 이 세상은 있었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는데 어찌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무슨 소용이며 내가 없으면 행복이 뭐 필요하며 아름다운 것이 있어 본들 뭘 하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맛있는 산의 진미도 아름다운 옷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물론 나와 관련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의 아름다움, 고상함,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나와의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고 이루어집니다. 내가 없으면 그 모든 인연의 끈이 끊어집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사바세계가 청정함을 알아 나 자신부터 맑아지겠나이다. 세상사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서 끝납니다. 세상사 더럽다 더럽다 해도 보기 나름입니다. 세상이 왜 이 꼴이냐, 이게 나라냐 하는 것도 모두 내가 보기 나름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누추한 곳일지라도 내 한몸 누일 수 있는 곳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법 큰 아파트를 가졌으면서도 작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다 채우지는 못해도 밥 한 그릇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곳마다 안락하다고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바 세계가 되기도 하고 청정한 세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온 세상도 모두 괴로움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 세상은 괴롭다거나 환희롭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뭉쳐져서 흘러갑니다. 그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행, 불행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번뇌와 분노로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 온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미움과 질투와 사리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으로는 그 어떤 평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사바세계가 청정함을 알아 나 자신부터 맑아지겠나이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안락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바르게 행동하고 남을 도우고 증오심과 적개심을 버리고 자비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토마스 홈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저마다 자유롭고 평등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나 각자가 모두 그와 같은 권리를 무한히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이라는 자연 상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회를 자기 욕심, 탐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맑고 밝고 아름답고 청정한 세계가 되려면 너부터 맑아져라. 나는 나중에 보고 맑아지겠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모두를 잡아먹는 늑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도둑질을 하는데 나만 못해서 되겠냐면서 자기 도둑질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서로 물어뜯는 늑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온 세계가 청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바세계가 그냥 이전 투구의 세상일지라도 내가 청정하면 그 세계가 청정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나 자신부터 맑아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사바세계가 청정함을 알아 나 자신부터 맑아지겠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부터 청정해지고 난 후에 남이 어떠니 저떠니 하라는 것입니다. 매양 비판만 하고 자기 자신은 반성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이 이 사회가 혼탁할수록 우리는 맑아져야 합니다. 함께 꾸정물에 들어가서 혼탁해질 수는 없습니다. 불자인 우리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하고 참회해서 우리 주위부터 밝고 맑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사바세계다, 청정하다 하는 것도 이미 분별심입니다. 선불교에서 깨닫는다, 성불한다 하여도 실상은 깨달음을 얻거나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없던 것을 밖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할 뿐이라고 합니다.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를 보고 내가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정한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성성불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부처는 자기의 성품이 지은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마조 선사도 해해 스님이 찾아와 불법을 구한다고 하자 자기의 보배 창고는 살피지 않고서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치달려 무엇 하려느냐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보배 창고입니까? 하고 물으니 지금 바로 나에게 질문하는 그놈이 그대로 보배 창고이니라. 거기에 이미 일체가 다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작용이 자유자재하니 어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해광반조라는 말도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으며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저 밖에 어디에, 저 산속 어디에, 저 법당 어디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 찾는 빛을 서치라이트를 안으로 돌려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이 바로 해광반조입니다.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니 바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그 궁극의 원인과 해결책을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찾는 것이 선종의 기본 입장이며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 해결책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3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사바세계가 청정함을 알아 나 자신부터 맑아지겠나이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사바세계가 청정함을 알아 나 자신부터 맑아지겠나이다.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성지를 순례한 불자는 결정코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108번을 이제 거의 93번째인데 이렇게 순례했다고 하는 것은 선무계좌 근스님께서 우리 한국불교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면전에도 제가 과찬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불교의 대명찰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선구적 역할을 해오셨다. 그래서 저는 지관 근스님께서 도선사 두지를 더 하시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 이제 108순례까지는
다 마치지 못하셨지만 지금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108순례단 관계자와 그리고 손목회자 큰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름길 지나간 일에는 후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고칠 수 없습니다. 불행의 대부분이 후회에서 비롯됨을 아는 순간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아, 이제 대판 저도 아파.